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또 해제 신고라는 것도 볼 거고, 또 신고한청의 조사, 뭐 공동조사 이런 걸 숙지하게 됩니다. 신고한 거에 대한 조사한다는 얘기죠. 신고서 작성 방법이 왜 시험이 나오냐면, 우리가 신고서 작성해야 되잖아, 개공이가. 당연히 시험을 내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아주 쉬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을 쓰는 날이 있을 거예요.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이런 걸 전화번호 적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적 잘 표시하시고 국적. 이따가 국적은 외국인일 경우에 쓰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 여기 또 색칠하시죠. 거래 지분 비율은 예를 들어 매도인이 두 명인데 지분의 2분의 1, 을도 2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래 지분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거래 지분 비율. 매수인도 똑같아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국적 똑같고, 거래 지분 비율 똑같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누가 신고하는 것이었죠? 일단 법인. 법인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이었고, 그다음에 개인. 개인일 때는 비규제지역 6억 이상, 6억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이럴 경우에 예,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바로 우리 전 시간에 끝에 부분에 나왔잖아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까? 아니면 매수인이 별도로 낼 수도 있다고 그랬죠. 분리해서 제출을 희망한다면 분리 제출을 희망한다는 것은 우리 중개 거래일 때는 개공이가 이 신고서 내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별도 제출 이렇게 체크하고 이것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매수인이 법인이 이걸 별도로 가져온다는 얘기니까 안될 때는 해당 없음이죠. 해당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안될 때는 해당 없음. 법인 외의자가 비규제 지역의 6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땐 해당 없음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느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말면 됩니다. 주거용,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군요. 자, 다음. 자, 개업공인중개사 뭐 당연하죠. 개공에 뭐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뭐 등록번호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래 대상 종류. 종류는 뭐냐면 토지만 샀나요? 건축물만 샀나요? 토지 건축물 함께 샀나요? 이거잖아, 지금. 이때 여기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에 선택한 사람은 여기다 건축물의 종류를 이따가 적는다고 이따 나올 거예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라고. 그다음에 두 가지 색깔이 필요해요. 공급 계약에 선택한 사람은 준공 전인지 준공 후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매를 선택한 사람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공급 계약은 분양받는 거잖아요. 분양받는 거니까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전매는 분양권을 파는 거잖아요. 분양권 파는 건지 입주권을 파는 건지 선택하는 것이고, 임대주택 분양자라는 말 그대로 임대 아파트 분양받을 때입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받을 때. 6번은 뭐, 소재지, 지번, 지복, 면적, 뭐, 쓰시면 됩니다.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보고 쓰면 되는 건데, 근데 이 6번에도 면적이 있고, 7번에도 면적이 있는데, 이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요. 시험이 안 나옵니다만 적어보세요. 토지 면적을 100제곱미터라고 써볼게요. 100제곱미터. 건축물 면적을 200제곱미터라고 써볼게요. 그럼 전체 토지 면적은 100이고, 전체 건축물 면적은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 대상 면적은 뭐냐? 여기다가 30이라고 써보시고, 30. 건축물에다가는 90이라고 써보자고, 90. 이 전체 토지는 100인데, 30을 산다는 얘기고, 전체 건축물은 200인데, 90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토지의 거래지분, 건축물 거래지분에 뭐라고 쓰는 거냐면, 100분의 30, 또 200분의 90,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 지분이라는 의미예요. 거래 지분은 부동산에 거래하는 부분, 지분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시험에 묻지 않아요. 그다음에 물건별 거래 가격은
물건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부동산이 두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가격을 적용한 말이겠죠. 적용한 말일 텐데, 이때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일 경우에는 총 분양 가격도 써야 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우리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옵션 비용.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리미엄을 뜻합니다. 프리미엄. 추가 지불액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프리미엄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밑지고 팔기도 한다고요. 밑지고 팔기도 하니까, 마피라고 제가 선생님 마피라고 부르는데, 프리미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각각 다 쓴다. 세개 항목이 다 있다는 거. 분양 가격은 당연한 거고, 발권이 확정도 선택 비용도 있고, 추가 지불액을 각각 다 적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건별 가격을 쓰는 거고, 이건 총 가격이라는 건 부동산이 하나면 뭐 이거 같은 거고, 부동산 두 개, 세 개일 때는 합산액을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산액을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밑에 그러면 종전 부동산은 뭐냐?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파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입주권을 매매할 때만 작성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입주권, 뭐, 지금 쓸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여기로 할까요? 여백 좀 찾아볼까? 자, 여기요. 입주권을 우리 아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일단 종전 토지가 있고, 종전 토지. 종전 부동산이라고 하죠, 지금. 공법에서 종전 토지랍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 분양받아서 입주권 취득했죠, 지금. 입주권. 입주권을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현재 입주권을 취득한 을, 입주권 가격이 적혀 있는 신고 필증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입주권의 신고 필증 언제 쓰냐면 아파트가 다 만들어지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소 이걸 제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누구로 돼 있어요? 갑으로 돼 있어요. 이 갑도 을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용 신고필증이 한장더 있어야 되죠. 그래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신고서를 쓸때 신고서는 한 장이지만 종전 토지를 쓰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서 신고서를 내면 신고필증이 두 장이 나와요. 입주권 신고필증 한 장, 종전 토지 신고필증이 두 장이 나오고 소유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그 조합원을 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 완성되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걸 또 등기소에 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전 부동산은 누구만 쓴다? 입주권 파는 사람만 쓴다. 입주권을 파는 사람만 작성한다. 지금 작성 방법 볼게요. 작성 방법이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 일단 거래 당사자가 다수이다. 거래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디다가?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주소란에 신경 쓰시고, 주소란에 각자 거래 지분을 표시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적을 반드시 적으래요. 우리나라 사람도 적어도 말리지 않겠죠. 반드시 적고, 또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할 때는 매수 용도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시험 지문입니다. 시험 지문.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 여기는 일단 법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을 취득할 경우 법인 외의자가 6억 이상,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모든 주택 6억 투기 조정, 이럴 경우에는 별지 서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이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인지, 이렇게 함께 제출인지, 매수인 별도 제출인지, 아니면 안낼 때는 뭐 해당 없음인지 세 군데를 선택하는 거죠. 함께 제출, 멸도 제출, 해당 없음. 이렇게 세 중에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여기를 선택한 사람은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라. 건축물의 종류를 적을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적는다. 아까 우리 괄호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라. 이 정도입니다. 해도 이어집니다. 다음에 이어서 공급계약. 공급이 아까 네모, 이게
표시하셨죠. 우리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일 때를 말하며 준공 전, 준공 후에 따라 표시한다. 여기까지 한 문장. 한 문장. 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또 전매 또 내보시고 전매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이 표시한다. 좋아요. 이게 바꿔치기 할수 있다고 봐요. 공급계약 이거랑 전매 이걸 바꿔치기해서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계약은 분양받는 거고 전매는 가로로 파는 거니까 헷갈릴 건 없어요. 다음 이어서 소재지는 당연히 집원까지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그다음에 토지 대장을 보고 지목과 면적을 적으시고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건축물의 면적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대지권 비율을 적으면 된다. 뭐 간단한 거죠. 이것도 간단한 거고. 7번은 계약 대상 면적은 아까 토지는 100인데 30, 건축물은 200인데 90 이러잖아요. 실제 둘이 거래하는 면적을 계산에 적어라 이 말이지. 이게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때는 집합 건축물은 어떤 면적?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에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을 적는다 이거죠. 주로 이쪽을 잘 내는데 집합건축물은 연면적이 바꿔치기도 나왔고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이렇게 시험에 뜨면은 X로 문제 풉니다. X 잘 나옵니다. 전용면적만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으십시오. 자 그러면 그다음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다 적겠지요. 이때 최초 공급 계약과 전매 계약일 경우에는 뭘다 적어라? 분양 가격도 적고,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도 적고, 추가 지불액을 각각 다 적어라. 이게 다 적는다는 걸 알면 됩니다.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전체 가격을 적겠지요. 또 종전 부동산란은 누구만? 입주권 매매만 작성합니다. 입주권 매매만. 분양권 X. 분양권 거래할 때는 쓰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조건이나 참고사항은 조건 기한을 붙인 경우에 적는 것이고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일 경우에는 공급계약, 전매계약일 경우는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액을 적을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포함한 금액. 아파트 최초 공급할 때 분양 그 부가세가 있잖아. 부가세가 있으니까 이걸 포함한 금액을 적고 공급계약, 전매계약 외의 거래라면 뭐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애초에 이미 다 신고했었으니까 또팔 때는 이제 부가세는 제외하는 거죠. 바뀌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냈더니 이제 뭘 주겠다. 신고 필증을 줄 텐데 검증을 해야 돼. 검증. 검증할 텐데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 체계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실거래가 실거래가 검증 체계예요.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 국장이 중요한 자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구축 운영은 국장입니다. 구축 운영은 국장. 나머지는 쉬워요. 신고 완청은 거래 신고를 받았구나. 그 검증 체계를 활용해 적정성을 검증하세요. 그리고 신고 완청은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 주세요.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 필증을 주는 거죠. 이때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 필증 어떻게? 지체 없이 발급하세요. 그리고 2번은 참고하시면 돼요. 법인 신고서나 자금 전월 입주 계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라면 법인 신고서, 자금 전월 입주 계수를 다 포함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모두 다 제출되어야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겠다 이거죠. 시험은 3번도 굉장히 잘 나와요. 매수인은 저 신고인의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신고필증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럼 해제신고. 해제신고가 작년에 대폭 개정된 내용인데요. 해제신고가 예전에 작년 초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해제신고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해제신고서를 제출.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게 기한이 없었고 의무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이걸 악용했냐면 가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높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진짜 거래들이 따로 올라와요. 시간이 한참 지나 6개월 정도 지나서
그 가짜 매매 계약을 해지해서 지우는 거죠. 해지 신고를 천천히 해도 위반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위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악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신고를 뭘로 바꿨다? 의무로 바꿨다. 의무도 주고 기한도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의무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의무자예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해지 무효 취소되었으면 확정되고, 똑같이 30일이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해지 신고 30일.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지 신고를 해라. 물론 일방이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단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30일 공동 해지 신고 의무라는 거. 다음에 개공이가 거래 신고했을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할 수 있다. 포인트.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해제 신고할 수 있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거. 개공의 의무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말고는 없다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는 개공의 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공이 해제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중개 거래라는 걸 알고 있죠. 개공이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중개 거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개공이 해지 신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고. 좀더 현실적인 얘기는 내 잘못 없이, 개공 내 잘못 없이 계약이 깨진 거예요. 계약금 뭐 포기, 계약금 두배 상환. 이게 깨졌어. 포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포비를 줬다고 쳐봐요. 내가 해지 신고 서비스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죠. 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근데 보삐도 안 줘. 연락도 안 돼. 근데 내가 근데 왜 해요,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공이 해지 신고 할수 있다. 밑에 제출은 국토부령이라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읽고만 가면 돼요. 읽고만 가면 됩니다. 자, 해지 신고를, 해지 등을 신고하려는 당사자. 당사자가 하려면 해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떠는 날인을 제출하시고, 한쪽이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떠는 날인에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개공이가 해제된 신고를 하려면 이 말이야. 네가 하고 싶다면 네가 하려면 네가 해제 신고 서명 날인에 제출하세요. 해야 한다는 말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란 말이 아니고 당신이 하려면 당신이 서명 날인에 제출하는 얘기예요. 방법이야, 방법. 한쪽이 거부. 당사자 일방 거부, 개공 중 일방이 또 거부, 그래서 단독 해제 신고할 때는, 마찬가지로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떠는 날인, 그리고 다음에 서류 첨부. 그렇죠. 항상 거부할 때는 첨부 서류 들어가죠. 신고 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도 확인해야 되고요. 판결문 같은 거 내라는 얘기입니다. 해제 합의가 안 돼서 소송 걸렸고 판결문 나왔으면 확정된 거잖아요. 확정되는 한쪽에 거부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단독 신고 사유서. 다음에,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 위임받은 소공인가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제출 대행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해제 확인서, 해제 등 확인서라는 걸 지체 없이 발급해 주겠다. 해주고, 이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우리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했으면 이때도 해제 신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방금 부동산 거래 신고와 해제 신고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낸 거고, 지금부터 신고 내용의 조사. 신고 내용 조사인데, 뭐,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 많은 내용 있는 거 아니에요. 신고 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수 있다. 뭐, 이거 문제 없고. 그다음에 신고 관청은 다음 두 가지,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방금 다 배우신 거죠. 그 다음에 해지 등 신고, 방금 배우셨죠. 우리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외국인 등 취득 신고, 보유 신고. 가장 신고들이네요. 신고 관청은, 주어가 신고 관청입니다. 신고 관청은 이 신고 받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랑 개공에게 뭐 가져와봐? 거래 계약서 가져오세요.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오세요라고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따 이게 과태료 중요한데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라는 것은 입금표 통장 사본, 또 매수인이 매수 작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조목조목 밝혀라. 또 매도인이 매수대금 받은 것을 예금을 다안 했으면 나머지 어디다 썼는가 증명이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제 제출하면 무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 이 거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 대금,
거래대금 지급증명,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안 내면 500만 원 이하다. 이 과태료가 중요합니다.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의심스러우면요. 의심스러우면 어려운 아니죠. 공동조사가 작년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일단 주어가 이거예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신고, 외국인 등의 취득보유신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내용 조사를 직접도 가능하고 신고관청과 공동 실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국장이 단독도 되죠. 신고관청과 공동도 되고 신고관청 단독도 되니까 헷갈릴 게 없네요. 세 가지 다 됩니다. 국장의 단독도 됩니다. 국장과 신고관청의 공동도 되고 신고관청의 단독신고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번 참고하시면 돼요. 신고는 조사를 위해서 국세지방세 자료, 소득, 재산 자료 등을 행정기관장의 요청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좀 특이한 지역은 국장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우범 지역 있잖아요. 이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우리 신고관청 조사고 위에 있는 건 여기 위에 있는 건 신고관청의 조사이고 여기는 공동조사이고 공동조사나 국장이 단독조사이고 그 다음 거는 뭐냐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신고관청 죄송합니다. 신고관청 이거 앞으로 뭐라 부르겠다 묶어서 조사기관이라 부르겠다. 조사기관은 조사나 공동조사를 위해서도 또 제출 요구 가능하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사본 이걸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이렇게 불렀죠. 아까 외의 자료. 그리고 여기 니은하고 디귿은 묶어서 적으세요. 묶어서 적으세요. 묶어서 거래대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렇게 적으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가지고 와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이제 결과 보고는 뭐냐. 결과 보고는 조사한 걸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주어가 되고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보고하라. 시도지사지 뭐.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또 이걸 보고받았죠. 국토부령에 따라서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국토부령 가보니까 시도지사는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한 번 국장한테 보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일단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방금 조사했던 결과를 보고하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또 모아서 매월 몇 번? 매월 한 번 또 보고하라. 누구에게? 국장한테. 순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틀리는데 이렇게 됩니다. 신고관청이 매월 한 번 국장한테 직접 보고해라. 이게 직접 보고해 그러면 X가 됩니다. 그렇지. 신고관청은요, 뭐 조사를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보고하라는 얘기고, 시도지사는 모아서 매달 한 번 이렇게 보고하라는 얘기죠. 국장은 귀찮잖아요. 큰형님이 둘째한테, 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둥이는 뭐, 그때그때, 기분 그때그때 보고하는 거고, 큰형님은 둘째한테, 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그 다음에 해제신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이런 걸 하신 것이고, 다음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정정신청, 뭐 변경신고 이런 내용, 거래신고 계속 이어집니다. 거래신고 양이 많습니다.